중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극성 팬이나 뭐 생각나는 팬 있습니까? 이상해 남는 팬? 네. 극성 팬 중에 한 분은 예. 아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것은 후회할까 봐 지금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예. 당시에 이제 큰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예. 제가 이렇게 만나주진 못하고 그때 스케줄이 바빴기 때문에 네. 좀 집에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기획사로 어머니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김현정이랑 가서 못됐다 김현정이랑 가수가 많이 방송할수록 애들이 집에 안 간다. 아. 그래서 제가 한번 호되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. 네.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좋은데 집에만 좀 들어가달라. 근데 그게 서운했는지 예. 요따만한 짱돌로 제 차 위에 딱 얹어놓은 거예요. 와. 예, 근데 그 팬이 아직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. 야. 그래서 그거 어떻게 치웠어요? 이제 매니저나? 유리가 좀 깨졌거든요. 네. 짱돌이 쾅 올려놔가지고. 어. 그래서 저희 매니저분들이랑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같이 옮겼죠. 아마 그 친구 지금쯤은 이제 뭐 대학생이 됐거나 사회인이 됐을 거예요. 네. 있을 거예요. 예. 후회할 거예요. 네. 네, 더 큰 걸 들고 갈 거예요. 그죠. 알겠습니다.